이탈리아 나폴리의 유일한 한국인 과학자 천종태 씨. 10년 전 아내 마리안나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나폴리에 정착해 새 아이를 두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도 모르던 종태 씨. 어느 날 아이들 앞에 무언가를 내놓는다. 칠무캄. 칠무캄. 붓과 먹, 벼루가 들어있는 필무캄이다. Adesso cominciamo lezione coreano, capito? Perché tu sei coreano anche italiano. No? Allora tu devi imparare pure coreano, è vero? Brava. 한글 수업하려고 퇴근도 일찍 한 종태 씨. Okay.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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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va. Put. What is this? Chewing gum. Chewing gum. 너 이게 무슨 씹는 껌이냐, 엄마? 미치 건장하겠네, 진짜. 이게 뭐냐면은 고구마. 무슨 고구마야 이게? 고치노디 아쿠아. 먹을 두고 껌이다 지우개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들. 일단 한글에 대한 관심은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거 제가 한국에서 사왔어요. 저기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뭐 글씨 뭐 그런 걸 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요. 펜넬로. 네. 그래서 가끔가다 애들이랑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요즘도 한 2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What is this?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했었는데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한국에 대한 공부도 하려면 역시 한글 수업만 한 게 없지 싶다. 이거 원래 파리 프리모. 파리 프리모. 파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고. 서로 먹을 갈아보겠다며 가위바위보를 하는 아이들. 가위바위보는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한국의 놀이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아이들은 이렇게 좋아하며 곧잘 따라한다. 갑자기 가르치다 말고 찬장 깊숙해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종태 씨. 세종대왕이 그려진 만 원짜리 지폐다. Allora lui è qua una grande persona, arrivato sua faccia adesso. Grande alto. 세종대왕. 따라해 봐. 세종대왕. 세종대왕. 따라봐. 세종대왕. 세종대왕.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세종대왕부터 가르치다니 역시 공부 잘한 수재답다. 한글 책도 오늘에야 제 역할을 하게 될 모양이다. In italiano comincia a. Però in Corea questo comincia con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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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과 벼루 만 원짜리가 동원된 특별 시청각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한글 수업이다. 클라우디아 한참 있으면. 자, da sinistra a destra a da sopra a giù.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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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생전 처음 써보는 한글. 그저 보이는 대로 그리던 것이 차츰 자음의 형태를 갖추어 간다. 꼬멜레즈. 나도. 나. 나. 비. 나. 나비. 나비. 파파렐라. 나비. 나비. 파팔라. 이런 망신이 있나. 이탈리아어로 나비를 틀린 종태 씨. 이탈리아어는 아이들이 한수 위다. 제가 이제 이태리 말을 하면 자꾸 실수라니까 애들이 또 고쳐주고. 그 애들이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그 이태리 말을 배울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애들이 학교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뭐 실수하는 걸 고쳐주고 문법 같은 거 지적해주고 서로 가르치고 고쳐주며 오래간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종태 씨와 삼남매.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한편으로 기특하고 한편으로 미안해진다.
아이들이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아빠의 부모 형제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제 이름 쓰는 법조차 알려주지 못했으니 좋은 아빠는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다. 도시? 마테오. 아베네. 아데소. 예, 저도 참 후회가 좀 되네요. 그 말을 이렇게 이 애들한테 가르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 한국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당장 답답하니까는 안 하게 되죠. 아내 마리안나가 퇴근했다.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뽀뽀를 해준다. 그런데 마테오 딱 걸렸다. Ma state giocando da quando siete venuti? O avete fatto, e che avete fatto? Abbiamo fatto in coreano. Avete scritto in coreano? E che avete scritto? Per un'ora e poi abbiamo l'alfabeto coreano. Bellissimo! Ma 온종일 게임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삐뚤빼뚤하지만 열심히 쓴 한글을 보여주는 아이들. 그런데 마리안나, 봐도 잘 모르는 눈치다. E invece quello di Matteo? Dove stanno i tre sì? Non erano tre a te, sì, le sillabe. Matteo. 아이들만큼은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꼭 알길 바란다. 그날 밤.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는 마리안나. 무일푼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맞벌이라도 아직 아이들 각방 줄 정도는 못 된다. 그 사이 아이들을 씻기는 종태 씨. 아이가 셋이다 보니 부부끼리 분업은 필수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아빠의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큰 애들은 이제 안 돌봐줘요. 5살 이후로는, 만 5살 이후로는. 그때 이제 그 도와주는 걸 딱 끊을 때 이제 제 아내는 뭐 너무 이르다 그러는데 저는 애들이 좀 독립적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테오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주걱턱 교정기를 끼우는 일. 아무리 독립적인 마테오라도 이것만은 엄마 손을 빌려야 한다. 그나저나 오늘 아빠와 알찬 하루를 보낸 마테오. 아직까지 들뜬 표정을 보아하니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꼭 아빠 품에서만 잠드는 클라우디아. 그런데 오늘따라 클라우디아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수 없이 잠깐 놀아주는 종태 씨. 침파라 찬바람에 울고 가는 마테오가 엽서 한 장 써주세요. 3년 전 한국에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가르쳐준 것을 여태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종태 씨다. 며칠 후.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모르겠다. 세계적인 생물학 잡지에 연구팀 논문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난 8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 항상 그 이렇게 좀 중요한 거 내용이 나오면은 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꼭 그 심사위원 3명이나 4명 중에 꼭 한 명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